장마 전선의 동태와 큰물 위험성에 대해서 해당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6일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장마전선은 이제 그후 남쪽으로 이동해서 현재 북위 36도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장마전선은 점차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9일과 10일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9일과 10일에 우리나라 이제 전반적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으며 특히 대동강 유역과 황해 남북도를 비롯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 이제 심평, 곡산지를 비롯한 중부 내륙 지역에서는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제 폭우나 많은 비그 자체에만 위험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비가 많이 내려서 흐르게 되면 이제 하천이나 저수지들의 수위가 높아지게 되는데 이큰 물이 이제 보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불과 2, 3일 전에 이제 많은 비가 내린 데 이어서 또다시 많은 비가 내리면 이제 저수지들이나 하천들의 큰물 위험성이 이제 보다 증대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임용재 모든 부문 모든 단에서는 한시도 이제 각성을 놓치지 말고 최대로 긴장해서 이제 있을 수 있는 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격려하는 최고리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황해북도 운파군 대청리 일대의 큰물 피해 상황을 현지에서 요약하시고 구체적인 대책을 취해 주신 소식에 접한 온 나라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격려하는 원수님의 순관 인민 사랑에 격정을 금치 못하면서 장마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섰습니다. 감격적인 우려로 보고 또 보았습니다. 정말 인민을 위한 이런 그 길에서는 한치 양보도 모르시는 경의한 원수님이 순과 뜻을 종이 받들어서 자기 앞에 맡겨진 이런 거 책임과 임무를 다해 나갔습니다. 우리 원수님께서 순간에 휴식도 없이 웅파군에까지 가시어 진탕길도 밟으시면서 피해 상황에 대해서 직접 알아보시고 또 피해 지역 인민들이 생활을 안착시키기 위한 중대 조치도 취해 주시고 정말 인민들의 요구와 우사를 가장 귀중히 여기시는 우리 원수님, 이 인민 사랑이 눈물겹게 안겨왔습니다. 이번에 며칠 동안 폭우가 많이 내리면서 강물이 불어나고 유보도가 잠겨서 간탕이 많이 쌓였겠습니다. 구역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비가 묻는 즉시 저식 사업을 짜고들고 구역 간내 공장 기업소들을 총동원해서 지금 현재 보다시피 큰물 피해 흔적을 말끔히 가시었습니다. 이번에 큰물 피해 흔적을 가시는 과정에 쌓은 경험에 토대해서 우수망들에 쌓인 침전물들을 말끔히 걷어내고 배스펌프와 이동식 양수기들에 대한 수리 정비도 실속 있게 해서 물이 쭉쭉 빠질 수 있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나무들의 버팀목을 든든하게 세우고 건물 지붕과 수채관 보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업을 질적으로 해서 아무리 큰 비가 와도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 자그마한 피해도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대동강 큰물 지휘부의 지휘에 따라 류케은성과 각지 가문사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최근 많은 비가 내리는 과정에 나타난 부족점들을 따져본 데 기초해서 앞으로 예견되는 폭우로부터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한지에 남게 된 인민들을 찾아가신 우리 원수님의 소식은 우리 모두를 울렸습니다. 정말 뜨거웠습니다. 인민의 고충을 자신이 가장 큰 아픔으로 여기시고 흙탕길, 진탕길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우리 원수님이 그 혼신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따라섰는가 가책도 컸습니다. 인민의 생명안전, 인민의 재불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켜야 하겠는가 누구나 각성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들이닥치게 되는 큰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들을 확정하고 각지 간부들과 조수지들이 물 유인량이라든가 방출량들을 신속히 계산해서 해상 단위에 알려주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대책하고 있습니다. 대동강 유역의 여러 가문 사업소들에서 수위 변화, 수문 조작 상태 같은 것을 실시간적으로 보고받고 대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비들의 정상 가동을 보장하는 데 지장을 줄수 있는 요소들 빠짐없이 찾아내어 예견성 있게 대책을 취하는데도 웅장한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